반갑습니다. 빅풀맨 스피더입니다. 오케이. 아,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깜빡하고 자동차 이 썬루프를 닫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예전에 썬루프를 열어놓은지 모르고 주차를 하고 나서 다음날 차를 봤더니 썬루프 안으로 비가 엄청 들어와서 실내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게 날씨가 지금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이제 장맛비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옆에 보이는 SM3 차량 이 썬루프, 이 썬루프를 열어놓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썬루프가 열려 있으면 차량 내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에 시동을 걸고, 지금 뭐 오디오랑 에어컨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썬루프인데 이거를 이제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뭐 시트부터 이 실내 상태, 과연 이게 물이 진짜 차는지 아니면 물이 뭐 빠지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봐야 돼서 내일 한번 차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밖에 뭐 여기 아까 이쪽 보니까 바닥에 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비는 안 오고 있는데 바닥에 지금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겉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이상하다는 못 느끼겠는데 열어볼게요. 한번 열어서 그럼 너 저쪽에서 찍는 게 낫나? 지금 보면 여기부터 찍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썬루프 여기 보면은 물방울이 다 맺혀 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위에 패브릭은 안 젖었나? 천장이 젖었어요. 여기는 지금 많이 젖었어요. 여기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당연히 이제 들어갔겠죠. 타고 들어가고 여기 보면 컵홀더에도 여기가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요. 그대로 고여 있고 바닥은 제가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야 이거 야 물 보이나? 여기 보여? 야 물이 그대로 있네. 완전 다 젖어가지고 이거 이 정도면은 뒷자리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 씨 이거 봐 심수차 됐어. 얘도 저 물 보여? 야 저기 어? 와 씨 우와 물 봐. 네, 시동은 잘 걸려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모르실 텐데 이게 젖었어요 지금. 휴지를 대서, 이건 지금 휴지 멀쩡한 거니까. 여보, 여기 하얘진 거 보이나? 여기 패브릭이 휴지로 찍은 데들이 물기를 빨아들여서 하얘졌어. 에어컨이나 뭐 이거는 정상 작동돼요. 크게 여기는 지금 비가 맞지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에 매트나 이런 거는 걷어서 그냥 말리면 그만이지만 자동차 아예 바닥 있잖아요. 바닥 같은 경우는 물이 이게 제대로 이제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 차 시트를 좀 드러낸 다음에 바닥을 한번 뜯어 볼게요. 그래서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Set me free. Come on. 그냥 뜯을게요. 우리 안 빠지나 봐. Set me free. Come on, little girl. All you gotta do is set me free. Oh yeah. 야, 이거 심각하네. 이거 어떻게 말려? 우와. 수영장이다. 야. 아니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나봐요. 밑에 조금씩 나오긴 하죠 물. 조금씩. 네. 와. 네, 지금 저희가 그 저희 과장님 도와주셔서 같이 작업을 해서 아래 내장재랑 시트를 다 뜯어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열어놨을 때 이거를 아까 저희 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뜯어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폐차라서 그냥 막 뜯어냈는데 개인 일반 분이 작업은 힘들 것 같아요. 전문 샵에다가 맡겨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연히 비용도 비용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샵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이 아예 다 잠겨 있고 여기 지금 배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쇼트가 나서 또 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물이 아예 빠지진 않아요. 지금 아예 다 잠겨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끼가 타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엄청 나기 시작해서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이제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루프를 실수로라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런 진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리실 때 꼭 한번 창문이나 선루프 확인하셔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안 생기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